한강에서 이렇게 장어 낚시를 즐기시는데, 네. 장어를 잡으면 어떻게 하세요? 아유, 바로 맛을 봐야죠. 아유, 어떻게, 장어 손질을 직접 하시는 겁니까? 아니면 가게에 뭐? 아니요, 많이는 안 해봤는데, 예. 그래도 몇 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, 그냥 합니다. 장어 손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그냥 뭐, 조금 잔인한 방법은 잔인한 방법인데, 네. 송곳으로 그 머리를 이렇게 나무 도마처럼 네. 돼 있으니까, 네. 송곳으로 찌르면 머리가 이제 움직이진 않지 않습니까? 머리를 고정시키고? 네, 고정을 시키니까. 이제 등 갈르기를 해야 되니까, 네.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저만의 방법은 그렇습니다. 한쪽 손으로는 네. 장어 못 움직이게 잡고 네. 한쪽 손으로는 등에 칼집을 넣어서 네. 같이 이렇게 쭉 당겨주면 네. 안을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. 아, 그러니까 등을 중심으로 그렇죠. 안으로 딱 네. 껍질은? 아, 껍질은 안 벗깁니다. 구워먹는 거는 아, 껍질 안 벗기고? 네. 안 벗기고, 저는 여태껏 안 벗기고 먹었거든요. 예. 맛은 좀 어떻습니까? 한강 장어가? 아, 한강 장어가 맛이 끝내줍니다. 이거 보통 한강 물이 안 좋다 그래서. 아닙니다. 안 드시는 분들 예. 있잖아요. 아이,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한강 물 굉장히 깨끗합니다. 아, 물이 깨끗한 편이라고 보세요? 예.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깨끗한 편 아닌가요? 뭐 임진강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잡히는 게 뭐 비싸다면서요? 아,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저도 뭐 자주 잡는 편이 아니라서 어쩌다가 네. 한번 잡는 거라 뭐 파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제일 많이 잡아보신 게 하루 저녁에? 아이. 하루 저녁에 뭐 제일 많이 잡아본 게 뭐 두세 마리 정도요? 겸손하시네요. 아, 그러면 한강에서 잡은 낚시, 그 낚시로 잡은 장어도 직접 드신다? 그렇죠. 맛도 괜찮고. 예. 양념으로? 아주 뭐, 양념은 뭐 거의 소금. 소금? 예. 소금구이죠. 아, 저도 사실 오늘이 중복날인데 없어서 못 먹습니다. 아, 예, 아직 저도 아직 못 잡았기 때문에 아직 맛을 못 봤습니다. 아니, 오늘 이렇게 뭐 선호수는 하셔야 뭐 좀 티가 나는데. 아, 예,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 마리만? 예. 아직 못 잡아봤고 이거. 이야, 오늘 또 비가 이렇게 쏟아지네. 아, 이렇게 장어를 아직 손맛을 아직 못 보신 우리 조사님, 안타깝습니다. 아, 이제 뭐. 이제 좀 하셔야죠. 예, 한 마리 좀 나오겠죠. 그러니 안 덮었지. 미끼 덮어야죠. 아, 예. 어우, 비가, 아우, 제대로 옵니다. 아, 야, 이거. 이런 재미도 있군요. 예, 아우, 난리 났습니다. 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아주 분위기는 좋습니다. 아, 분위기는 좋죠. 예. 나올 것 같습니까? 예, 오늘 꼭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예. 알겠습니다. 저도 제 목표가 딱 한 마리입니다. 아유, 뭐 키로급으로 한 마리? 아닙니다. 그 정도 아니래도 뭐 굴든 잘든 뭐 가는 게 없습니다. 손맛. 예. 아, 알겠습니다. 저도 꼭 조사님 잡으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